정말. 맞습니다. 그게 아마 외국 선수가 뭐 이코노미에서 뭐 180몇 이상 선수가 뭐 오래 타고 가다가 몸에 문제 생기 그런 일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. 이런 것들은 이제는 대한민국 의식 수준의 경제 수준이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야, 이정수 씨가 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이정수 씨가 진짜 저렇게 마음 써주는 게 참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화번호는 교환했어요? 안 했습니다. 아, 아직은 안 했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직 끝나고? 끝나고. 예. 끝나고 100%입니다. 예. 뭐, 붐 씨랑 옆에서 쭉 있으면서 뭐 다른 걸 또 발견한 건 없어요? 조금 지치신 것 같아요. 지쳤어, 맞아, 지쳤어. 맞아, 맞아, 맞아. 이야! 뭐 여러 게스트 분들을 만나서 뭐 캐릭터도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재미난 얘기도 같이 서로 얘기하고 이랬는데 오늘 제 옆자리가 가장 불편하죠. 제가 한 개 더 발견을 했는데요. 어, 네. 지금 뒤꿈치가 나와 있어요. 살짝은 많이 느껴져요. 네. 제 뒤꿈치가 지금 나와 있어요. 살짝은 너무 느껴져요. 키 커 보이려. 아 죄송합니다. 아니요 아니요. 말해 하나 하나요 하나. 하나 하나 큰 거 하나. 그래 두 개 두 개 두 개. 아 네. 엄청 큰 거 하나. 진짜로. 하나는 그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얘기했었어요. 아니 진짜. 근데 실제 그런 체질이 있어요. 있긴 있어.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는데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. 어때요? 네 진짜 살 안 찌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지만 저는 체형이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초딩몸매라는 아이고.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놀려요 자꾸 초딩몸매라고요. 근데 이번에 저희 카라 판도라 컨셉이 성숙된 여인인데 초딩몸매로 그런 성숙한 여인의 향기를 낼 수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허리 근육이랑 엉덩이랑 다리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근육을 그냥 탁 갖다 붙였어요. 어우 잘했다. 운동을 열심히 해서. 네, 저의 몸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성숙한 라인을 만들려고 되게 네. 많이 노력을 했어요. 네, 이번에. 사진 보시면 바로 이 사진인데. 우와. 티저 때 찍었던 사진인데. 오. 밑에. 혹시 운동할 때가 아니네. 그렇죠, 초딩몸매 아니지. 저런 초딩이 어딨어요, 세상에. 저런 초딩이 어딨어요. 자, 어떤 분 선물로 드릴까요? 이정진 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기 예. 가운데 잘라서 예. 하나 김기덕 감독님한테 예. 두 장이니까 힐링드립니다. 예.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김기덕 감독님이 예사 팔뚝이 아니에요. 오, 야야야, 나 잠깐 뭐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해요? 아니요, 뭐 특별히 하진 않는데요. 약간 이렇게, 약간 이렇게. 아 근데 진짜. 이게 노동 근육이에요, 노동 근육. 노동 근육. 예,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장을 많이 다녔고, 예. 무거운 걸 많이 들고, 또 해병대를 나왔거든요. 아, 맞다. 해병대 제가 장기 보면 5년을 했어요. 그러니까 뭐, 태권도 교관도 했고요. 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만들어진 근육이 안 빠지는 거예요, 아직. 야. 그리고 이제 뭐, 이걸 뭐, 특별히 유지하는 건 없고요. 그냥 노동. 계속 일하고 뭐, 영화 찍고 해서 이정진 씨는 남자 배우니까 뭐 운동은 항상 하는 편이죠? 아 그리고 지금 딱 봐도 체격이 입금이 되면 운동을 해요. 좋다 좋다. 뭐 광고든 작품이든 뭐 이렇게 미리 이제 언지가 있잖아요. 아 이준 씨 리즈 전 어린 여자 안 좋아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엠블랙이 요즘에 아시아에 투어를 돌고 있어요. 맞아요. 저희 팬들이 저한테 변태라고 그렇게 아, 팬들이 변태라고 그래요? 변태! 변태!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거예요. 아니 저 진짜 되게 변태예요? 그러니까, 아 변태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이돌한테는 변태? 변태 뭐 이런 그러니까, 말을 안 하잖아. 안 하죠. 뭔가 일이 있었겠죠. 콘서트 네. 보면 단체 무대도 있지만 개인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. 멤버 개개인별로. 네.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반전 매력을 좀 추구하고자 위에 수트 딱 입고 발라드를 딱 불러줘요. 정엽 씨의 You're My Lady를 불러주면서 막 이렇게 달달하게 옆에서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
자켓을 벗고 넥타이 풀고 이거 소매도 걷고 그다음 모자를 딱 눌러 쓴 다음에 섹시한 모습을 막 보여줘. 침대 같은데 약간 비스듬하게 눕혀놓고 예. 아 팬을 이렇게 눕혀놓고 예. 예.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